블랙의 뜻은요, 왜 여러 가지 색을 합치면 검정색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저희 멤버들의 각기 다른 매력과 재능이 합쳐져서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아이돌 분들께서도 네. 음악 활동을 하다가 이제 연기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것처럼 저희도 연기 활동을 하면서 가수 활동까지 더 넓은 영역으로 다양하게 활동하고자 멀티테이너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편하게 배우돌이라고 불러주신다면 네.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2% 부족한 초능력을 가진 고등학생들의 히어로물 웹드라마입니다. 너무 평범하거나 또 너무 독특해서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흔히 말하는 아웃사이더들이 이제 핸드폰 초능력 어플을 통해서 이제 초능력을 얻게 되면서 벌어지는 병맛 판타지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10명이 모두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초능력자가 아닌 악마라는 악역을 맡게 됐습니다만 다들 재밌게 촬영했으니까 즐겁게 봐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10명 멤버가 다 나와서 출연을 했기 때문에 연기적인 호응 면에 있어서 저희끼리 되게 잘 맞았던 것 같고요. 저희가 100만 뷰가 이제 달성이 되면 제가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는데 멤버들과 네. 함께 커피를 내려드리면서 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이벤트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인공인 웹드라마 고벤져스 촬영을 마쳤고요. 11월 14일에 발매될 베리어스 컬러스 저희 데뷔 앨범이 준비 중이고 또 이제 저희 더맨 블랙을 모티브로 한 웹소설을 준비 중이라 10월 말에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멤버들끼리 앨범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저희 각자의 개성과 매력을 아주 잘 담은 앨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는 댄스곡도 수록되어 있고 그리고 요즘 날씨에 듣기 괜찮은 미디엄 템포곡도 수록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앨범 발매일 11월 14일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베리어스 컬러스라는 말답게 정말 각가지 색깔이 많이 있거든요. 진짜 태권도를 하다 온 천승호라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각자 모델만 여기서 4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각자의 커리어가 되게 독특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학과도 다르고요. 그리고 네 정말 다양한 색깔들이 있기에 아마도 대중분들께서도 저희를 조금 색다르게 봐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조금 가져보고 싶습니다. 아직 잊지 못하나 봐 아직 보낼 수 없나 봐